잠깐,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거래신고 조금 마지막에 한번 내용들 한번 보고 이제, 자, 나머지 외국인하고 이제, 자, 토지거래가 거기도 이제 각각 하나씩 나오니까, 자,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자, 아마 어느 정도는 이제 상당히 좀 개정된 내용들이 많고, 그 다음에 달라진 것도 많으니까 세개 정도는 꼭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210페이지에서 이제 요건 좀 생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예, 안 나오는 것들, 거의 안 나오는 것들 바로 이제 작년도에 약간 추가돼서 좀 나왔었습니다. 자, 먼저 이행강제금. 그리고 여기도 이제 신고했을 때 포상금 준다. 자, 그런 내용들이 약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냥 틀려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13번 쪽에 이제 210페이지에 13번. 자, 뭐, 요거 잘 보실까요? 이행강제금. 자, 이행을 하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 했을 때는 강제금을 부과하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행강제금. 요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개업공사 이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뭐냐? 라고 해서 이제, 자, 이행해라. 근데, 우리 첫 번째 1번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장님이 이행해라. 라고 했을 건데, 언제부터냐, 이게입니다. 의무 이행이 위반됐을 때인지, 아니면 명령이 있었을 때인지,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안 봤을 건데요. 정말 여기는 맞추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이제 최초의 의무 이행 위반이 있었던 날. 자, 그게 아니라,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정말 여기는 많이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의무이행 위반 아니라 이행명령, 이행하라고. 자, 거기서부터가 이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무이행 위반 있었던 날이 아니라 이행명령, 이행명령이었습니다. 그냥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라고. 거기서부터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뒤에는 맞았고요.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할 수 있다. 자, 치사하게 시점을 물어봤습니다. 아주 어려웠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실까요? 우리 시장님은 토지 의무 이행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이행명령의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는 없다. 그죠? 여기는 이미 기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바로 이제 2번이 정답. 자,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이제 요거 자꾸 내고 있습니다. 자, 징수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자, 먼저 우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을 했을 때, 했을 때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돼. 근데 이행강제금. 자, 이런 소리 많이 했었습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도 징수해서는 안 될까요? 여기입니다. 이행하기 전권은 징수해야 되겠죠. 근데 3년째부터 말을 듣습니다. 그럼 2년분. 그건 징수해야죠. 근데 그거 징수 안 하면은 나 삐댈까요? 막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한 두 번 정도 해봤습니다. 자, 강제하겠죠. 징수하겠죠. 자, 징수하지. 자, 이행하기 전 거였으니까. 자, 물론 이제 말을 들으면 그 후부터는 징수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 전 거는 징수한다. 라고 해서 3번은 틀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네 번째가 이제, 우리 토지거래 허가에서 이제, 세를 놨다, 방치했다. 그 다음에, 변경해서 이용한다. 아마 올해도 또 나올 것 같습니다. 5나. 그 다음에, 7이나, 10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꼭 우리 발표처럼. 자, 10% 이하인데, 거기서 10%, 5%, 7%, 이런 게 꼭 있었습니다. 자, 그거 실무가 한번 바로 설명해야 되니까,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4번 보실까요? 자, 토지거래허가. 우리 시험 문제는 이걸 뭐 20이라고 했는데, 20이 아예 없었습니다. 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을 했던 사람. 근데, 직접 이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임대. 옆집에다 세를 놨습니다. 5인가 7인가. 그게 그렇죠. 7. 방치가 이제 10이었습니다. 근데 토지 취득 가액의 100분의 5 아닙니다. 7. 7이었습니다. 자, 7이었습니다. 5는 변경형. 농사 짓는다고 하더니 집 짓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해서 이용. 옆에다가 세를 주었으니까 요거는 조금 세겠다. 감으로 봤을 때 아예 그냥 방치 널리면 10% 안까까지 오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변경 이용이 5%니까 100분의 5니까 여기는 7이다. 저 5가 틀렸습니다. 7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작년처럼 20 그러면 말이 안 되고 20이 어디 갔냐 그입니다. 최대가 10인데 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5번도 정말 어려웠고요. 이런 건 잘 안 봤을 건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를 할 경우 기간이 꼭 있을 건데요. 언제까지 해라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자,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그죠? 30일이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많이 안 봤을 건데 30일. 자, 보통 이제 저기, 자, 예전에 우리 법에서도 저런 게 있었는데, 30일 이내에 기간 좀 넉넉하게 줍니다. 1개월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거기 딱 1개월에 해당되는 기간을 주고, 불만 있으면 따져봐. 요런 소리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14번도 정말 생소했던 문제 한 번도 안 내봤는데, 포상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자, 시험 문제에 바로 나와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 네, 1번도 정말 많이 어렵고요. 저기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법에서는 거기 포상금 국고, 뭐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자, 1번에서 이제 그게 꼭 맞을 것 같은데요. 여긴 지금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네, 그좀 차이가 있었는데 정말 헷갈렸습니다. 자,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이렇게 포상금 지급해 줄때 비용 들어가면 지원해 줄 건데, 근데 국고를 충당한다? 아니다, 그입니다. 시군구 재원이었습니다. 자, 신고관청은 시군구니까 여기는 시군구로, 이제 저 앞쪽에서는 뭐 국고로 뭐 100분의 50% 하면서 이제, 자, 거기서 이제 국고가 나오는데 여기는 국고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게 정말 많이 생소했었고요. 1번은 벌써 틀렸고, 그러니까 바로 1번에다가 정답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컸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해당 위반 행위에 관여를 했던 사람이 신고를 했을 경우는, 근데 여기는 거기에 관여했으니까 그입니다. 아예 공범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그 사람한테 포상금을 줄까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죠? 않는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여기다가도 지급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될 겁니다. 같이 짜갖고 뭐 친구를 그냥 역으로 신고하면요. 그 사람은 죽었냐고 그입니다. 같이 관여하면 관여하면 안 줘. 입니다. 여기는 뭐 당연한 소리니까 2번이 바로 정답. 그리고 자, 세 번째 이 문장도 아주 애매한데 익명으로 고발하여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자,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 이제 작년대는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데 뭐 지급하고 익명인데 어떻게 지급할까요? 말이 안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당해 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급하고 환수한다. 근데 환수할 이유 있을까요? 지급 자체를 아예 안 해줍니다. 하여튼 익명으로 고발하면은 포상금 없어. 라고 해서 누군지 모르니까 포상금 뭐 못 주겠다. 이런 소리 합니다. 뭐 환수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뭐 지급도 안 해줬을 건데 뭐 환수를 하겠냐고. 라고 해서 세 번째는 앞뒤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하여튼 익명으로는 고발도 못 해. 해봐야 누군지 모르니까 포상금 안 줘.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기도 이제 금액이 있는데요. 부동산 등의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는 사람, 그다음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사건에 관하여 한 건에 고발을 하면은, 근데 요 포상금 최대 금액이 그죠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금액이 있으니까 조금만 신경을 좀 써놓으시고요. 자, 2,000만 원 말고 1,000만 원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한 건당 50만 원 그랬었는데 여기는 최대 금액이 바로 1,000만 원. 1,000만 원까지다 라고 결론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먼저 우리 신고관청 허가관청, 자, 오로부터 이제 포상금 지금 시군구가 될 겁니다. 포상금 지급을 결정받은 신고인은, 근데 국장한테 왜 제출할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될 겁니다. 그 신고인은 포상금을 지급을 받으려고 하면은 국토교통부령, 물론 이제 국토교통부령에다 아주 가장 자세한 거는 거기다가 두겠지만, 근데 국장한테 제출할까? 그입니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국가일 때는 바쁠 건데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할까요? 아니요. 신고관청 아니면 허가관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할 이유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뭐 시도지사 그래도 말이 안 될 거고요. 그 사람한테 신고관청이나 허가관청에게 그 사람한테 제출을 한다. 결론이셔야 됩니다. 13번하고 14번은 너무 생소한 게 나왔다 보니까요. 아마 이제 어느 정도는 안 나올 것 같더라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거의 잘 안 나오는 거에다가 너무 몰빵하시면요. 시험장 가봐봐. 안 나와.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꼭 나올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전체적인 부분. 일단 신고는 얼마 만에 없어졌다. 신고도 해야 된다. 자, 정정 신청 잘못 기재됐다, 변경 신고 뭐 달라졌다 그입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 자꾸 냅니다. 공동으로 서명에다가 한 사람이 제출 이런 것들을 자꾸 내고요. 그리고 전자문서로는 대행 안 된다.
한 사람이 신고하는 거 절대 안 된다. 이제 그놈 나올 시기도 꼭 됐습니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212페이지에서 이제 12개 상당히 좀 내용이 많은데 OX 한번 이런 것들을 잘 풀어보실까요? 자 먼저 아직도 60일이냐 막 이럴 겁니다. 저 작년도 교재 보면 60일 이럴 겁니다. 도서관에서 죽으라고 파고 있으면 거기는 틀렸을 건데 얘기입니다. 바뀐지도 모르고 60일을 아가지고 저하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모의고사 보면 왜 틀렸대? 그럴 겁니다. 자 1번 보실까요?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기는 맞는데 잔금은 아니고 근데 60일 30일. 자, 이미 늦었다. 정말 60일 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거의 한 달씩입니다. 자, 60일이면 너무 늦어. 자, 그러니까 다시 30일로 아예 다시 돌려놨습니다. 애초부터 처음 법을 만들 때는 30일 짧다고 하니까 60일로 늘려줬고 다시 30일로 다시 돌아왔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30일. 30일. 자, 올해 뭐 문제 1순위가 저거 60이라고 할 거요. 라고 시험장 가갖고, 요놈 나왔나. 먼저 꼭 한번 먼저 째려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요것도 우리 작년도 교재 보면 안 해도 돼. 이랬습니다. 뭐 날짜도 없었고요. 없어졌다 신고. 해제 등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근데 안 없어졌는데 없어졌다고 거짓으로 그럼 3천만 원이하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 아주 적극적으로 한다고 아주 3천만 원을 아주 최대 바로 이제 여기는 이제 500보다도 6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0일 이내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늦어봐. 500만 원 약과태료 얻어맞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자, 옛날에 그냥 매매만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 개 법이 들어오더니 8개 법이 생겼네. 택지개발촉진법상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그런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다. 그렇죠? 이다. 들어가요. 택지건축물 뭐 공공주택 택지건축물 하면서 바꾼만 게입니다. 우리가 아는 법은 4개는 그냥 알 것 같고 빈집도 아는 거나 다름없고 게입니다. 어디서 반드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볼까요. 상가나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거래신고 대상이 근데 아니다. 이다. 이것도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건축물이잖아. 게임다. 뭐 얘가 임목이니 그럴 겁니다. 그건 이제 안 들어가겠지만 공장재단, 광업재단 안 들어가지만 들어가 게임다. 돈 있으면 저거 살라고 바라 그래. 게임다. 그다음에 5번 해볼까요? 한 사람이 신고할 경우는 사유서만 첨부하며 게임다. 아닐 건데 게임다. 사인이라도 보자.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 아니다. 거래계약서 4번이 필요합니다. 자, 거래계약서 4번 게임다. 왜 혼자만 하니? 매수인이 안 온대요. 그러면 매수인 이름 보고 도장이라도 보자. 사인이라도 보자. 정말 계약 맞구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그렇게 신고는 못해. 사유서만 갖고는 안 돼. 게임다. 그리고 자, 여섯 번째 볼까요? 요건 이제 9월에 좀 달라질 건지 아직도 그냥 애매하게 확정은 안 하고 있는데 자, 먼저 투기지역에서 거래 가격이 6억 이상이면은 근데 투기지역, 투기적은 아예 없습니다. 저걸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의미 없다고 입니다. 조정적에서 다 해결되니까 입니다. 뭐 양도소득세 거기도 중과세 조정적에서 다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조정적이 세고 그리고 지역도 많고 자 이러니까 저거 투기적 뭔 의미니라고 해서 원래 투기적 자체가 양도소득세 중과세인데 조정적으로 해결되니까 저거 의미 없네 해갖고 투기적은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조정하고 투기 과열. 입니다. 3억 이내 비규제 지역은 6억 이내 이런 소리였습니다. 고놈이 그냥 금액 상관없이 이러려고 합니다. 하자 6억 이상이면은 자금 조달 아예 안 맞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을 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투기 지역 아예 없다 그럽니다. 그거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이게 30일로 오면서 이제 법을 안 바꿨다가 갑자기 바꿨습니다. 근데 20일인가 25일인가 이제 그것도 헷갈립니다. 당사자는 50일 이내, 그럼 이미 늦을 건데 자금 조달 계획 등을 개업 공인주사한테 우리 60일이었을 때가 저 50일이 맞았습니다. 이제 틀렸어입니다. 정말 20일인가 25일인가 그것도 헷갈립니다. 개업 공인주사한테 신고하려는 개업한테 제공해야 된다. 얼마? 25일. 그렇죠? 25일입니다. 근데 또 21일도 그럴 겁니다. 아니요. 25일. 그입니다. 딱 5일 정도 남겨놓고 개업한테 줘.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개업공사 외에 당사자도 뭐 이건 뭐 너무 알고 알 수가 있고요. 서명도 날인을 해야 된다. 아니다. 그입니다. 아예 개업 너만 와. 라고 해서 매도매수는 아예 쏙 빠집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개운만 서명 날인인지 당사자는 손 하나 까딱 안 해.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자, 아홉 번째,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30일만 여기 이제 해야 되고, 안 하면은 오히려 500만 원 약과태료 얻어맞고. 그 다음에 열 번째,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하고 신고와, 그 다음 자금 조달 입주계획은 분리해서 신고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가능하다. 그럽니다. 거기서 바로 계획 수립 못하면은 예, 계속 여기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니요. 신고부터 먼저 하고 나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하고 계십니다. 아, 일단 마음이 태평양이라고 했으니까 봐줄게. 그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정말 조심하실까요? 11번째 공급 하다 분포 계입니다.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에는 물건별 거래 가격이나 총 실제 거래 가격에 여기는 별로 의미 없고요. 여기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 그죠? 포함입니다. 자, 문장 많이 길어질 거니까요. 어디가 포인트인지 모르고 여기는 아예 넘어가시면 여기는 X입니다. X. 자, 분포. 분양권이니까 포함한다. 자, 분양권 입주권이 아닌 놈들이 제외한다. 내 눈에 그냥 보이는 놈들은 제외해야 됩니다. 그게 또 분재 그러면 안 됩니다. 분포. 분포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현금 등 기타를 안에는 돈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펀드, 적금, 주식 다 깨고 자, 사채도 막 나오고 난리입니다. 자, 예금의 이외에 각종 금융 상품이라든지 간접 투자 상품을 통해서 조성하고 자, 하는 자금은 근데 여기 제외한 금액을 줬는데 제외가 아니라 다 포함, 그죠? 다 포함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 돈 만들래? 하여튼 방법은 다 포함을 시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슨 방법이든지 괜찮으니까 하여튼 입증 한번 해봐봐. 6억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한번 그거 입증해봐봐.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이제 외국인. 자, 외국인 취득은 의외로 간단하니까요. 여기는 하여튼 6개월, 그 다음에 60일. 이런 것만 조금 정리를 해놓으시면 요거 이제 아예 아주 내용 간단하면서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자, 213페이지 외국인. 외국인 이제 부동산. 외국인 바로 등의 취득. 요 취득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취득인 거 보니까 유상무상 안 따져. 아까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 내국인은 거래만, 그러니까 매매만 그랬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증여나 교환이나 상속 막 경매 다 들었어. 취득. 하여튼 취득 유상무상 안 따지고 취득하면은 신고해 그럽니다. 취득. 바로 이제 취득 신고나 그다음에 군사무나 환경에서는 허가 받아라 그럽니다. 신고는 계약하고 계약 외 계속 보유 세 개. 그리고 허가는 군사문화 환경. 요게 바로 이제 허가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고부터 먼저 보실까요? 신고. 자, 먼저 종류가 세 개나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계약. 근데 여기 계약은 매매 빼라. 여기도 우리 외국인이 매매다. 그러면 저기, 네, 내국인, 그죠? 부동산 거래신고가. 거기는 얼마라고요? 30일. 그죠? 요거 이제 30일 이내에. 여기 이제 신고관청에다가 신고해라. 요건 빼버리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계약.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증여 등입니다. 증여나 교환 등. 바로 증여 등으로. 그러니까 무상도 안 따진다. 증여를 취득했니? 신고액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등이면. 자, 등이면은 여기서 이제 얼마일까요? 계약. 그러니까 여기다 취득일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일은 잔금까지 다 치렀을 때 취득 그럴 겁니다. 정말 그거 심했었고요. 계약 체결 10% 받았을 때입니다. 체결일부터. 그리고 여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기다가 또 30일 이러면 안 됩니다. 외국은 그대로 60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60일이니까요. 괜히 또 지금 내가 내국인 보나 외국인 보나 헷갈려갖고 눈 뜨고 당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다가 신고해라. 라고 여기만 그입니다. 정말 10% 받았을 때 거기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 그입니다. 근데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 과태료가 500이 아닙니다. 300만 원 많이 봐주나 봐. 300만 원 이하 과태료지 여기다가 또 500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더블로 봐주고 금액도 좀 낮고 300만 원이야 과태료. 근데 치사하게 여기다가 벌금 이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얘가 뭐건 잘못했다고 좀 늦었다고 교도소 보내니 벌금이 바로 징역 대신 얻어맞는 겁니다.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태만이 과태료. 돈만 내면 되겠습니다. 흔적 없어. 개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깜빡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전 신고 안 했을 때 100만 원이야 과태료. 뭐 전과냐고. 그런 건 아니고 게입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계약 외. 여기가 우리 시험문제 제일 많이 냈었고요. 하다 계약 말고 계약 외입니다. 근데 계약 외는 뭐요? 해서 이제 먼저 상속도 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취득. 여기는 뭐 계약도 아닐 거고요.
일단 무상으로 취득을 하지만 생전, 사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판결도 오기입니다. 아마 형성 판결이겠지만 아닙니다. 이행 판결 말고 형성 판결. 소유권이 갑자기 생겼네. 소유권 취득했네.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경매도 정말 자꾸 내고 있고요. 경매입니다. 경매. 경매 그러면 잔금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고 찍입니다. 그다음 이제 합병도 들어갈 거고요. 법인 합병. 그다음 이제 법률 규정 이렇게 이제 법률 규정으로 인한 바로 환매권 이거 거의 안 내봤었고요. 환매권 다시 사올게 고소입니다. 환매권 행사. 자 이미 뭐 매매 계약은 여기 있었겠지만 다시 사올게 이놈도 이제 여기는 계약 외.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간 게 바로 갑자기 무슨 신축.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나 그다음 이제 여기에 뭐 개축도 들어갈 거고요. 개축도 들어가고 재축도 이제 들어가고입니다. 여기 이전은 좀 약간 애매한데 하여튼 이렇게 등이라고 해놨다는 겁니다. 공법에서 자꾸 나오잖아요. 그 건축법에서 여러분들 맨날 자꾸 나올 겁니다. 뭐 신축이나 증축은 잘 알 거고요. 근데 여러분 개축하고 재축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개축이고 재축이고 여기 막 범위를 기존에 100평 100평인데 150평 이러면 이제 신축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아 그냥 초과는 아니어야 됩니다. 금연적으로 게입니다. 근데 이유가 다르죠. 게입니다. 재축은 재로 게입니다. 막 요즘 홍수 태풍 이런 거 많이 쓰니까 같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재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는 재축. 근데 요거 이제 재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심심해서 이거 없앴어 해가지고 요게 이제 그 기존에 범위 100평을 딱 지키면서 다시 지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개축이나 재축 하여튼 원인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갑자기 그냥 태풍이 날렸어 홍수가 날렸어 어쩔 수 없었어 이러니까 이제 요거는 천재지변 같은 사유가 될 거고요. 자 요놈은 그냥 심심해서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똑같은 범위로 지었다. 근데 갑자기 그냥 짓기는 지었는데 범위로 벗어났네 커졌네 적어졌네 그러면 여기는 오히려 신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꼭 범위를 그대로 지키고, 건폐율 용적률 그대로 지켰겠죠, 입니다. 정, 자, 요놈이 이제 새로 갑자기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는 얼마라고요? 6월. 자, 6월입니다. 자, 계속 뭐 경매로부터 막 60일, 경매로부터 3개월, 경매로부터 1년 맨날 내고 있으니까요. 6월 이내 신고해라. 근데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얼마라고요? 요놈 300이 아니라 100만원. 자,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이하에. 자, 여기도 이제 과태료지. 또 벌금 아니요. 그때 답이 없대. 그러면 또 말장난하고 있네. 라고 꼼꼼하게. 그러니까 먼저 쭉 한번 쓱 한번 보고 빨리 풀어야 되니까요. 답이 금방 보이네. 그러면 넘어가는데 이것이 아주 골탕 먹이려고 안 보이네. 그러면 또 말장난하고 있나 봐. 라고 꼼꼼하게. 숫자 틀리나 이런 문장 틀리나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그런 방법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이제 계속 보유. 자 계속 보유는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었고요. 자꾸 사원이 많이 들어와서 50대 50. 그리고 자본금 그 다음에 의결권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외국인이 되면서 그럼 외국이 돼서 계속 보유하고 싶니? 계속 보유라고 딱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거 얼마라고요? 6월. 여러분들 6월. 자 6월 이내에 뭐 문장 설명해주고 중간 정도 가면 계속 보유 이런 거 나올 거니까요. 6월 이내 신고. 자 시공구에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보유도 신고 안 하면 얼마라고요? 6개월은 똑같대? 100. 자, 이런 100만 원입니다. 다 내봤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100만 원 이하에 하여튼 벌금 아니다. 뭐다? 과태료, 게을러 갖고 입니다. 태만 이해서 돈만 내면 되겠습니다. 6개월 엄청나게 시간 주고 금액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입니다. 손방망이 하면서 봤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허가 쪽으로 그러니까 허가.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허가 받아라. 근데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 무효. 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X. 말만 허가지 인가적인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안 받기만 해봐봐. 그리고 안 받으면 제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요 제재가 이제 아주 2년 전연하고 이제 교도소 보낸다고 했습니다. 2년 그러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욕 아주 쌍욕을 날린다고 한 번 하니까 못 알아듣네. 한 번 더 해서 2년에 2천 아주 쌍욕을 날리고 교도소 보냅니다. 뭐 여기다 500이네 아니면 1000이네 3000이네 아니요 쌍욕을 얻어먹고 교도소 가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허가는 또 국장한테 시도지사한테 아니요 그냥 시공구입니다. 이것도 엄청 많이 냈었습니다. 자꾸 틀려주니까 재밌나 봐. 나 먼저 군사. 자, 두 번째 문화. 그래서 허가받을 적 찾아봐라고 우리 박스에 있는 게 모두 정답인 적도 있었고 입니다. 그리고 환경.
환경은 두 개인데 환경에는 환경 글자가 없어. 그입니다. 붕어빵에도 붕어는 없더라. 그러면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군사는 그대로고 군사, 그다음 기지. 군사 기지에서 왜 북한하고 이렇게 정면하고 네, 정면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니까요. 왜 우리나라 와 갖고 땅을 사냐고 입니다. 안 샀으면 좋겠구만. 그다음에 군사 시설. 토지용 계획 확인서 떼보면 나올 거고 군사 시설을 보호하겠다는 군사 시설 보호구요. 하여튼 뭐 군사 들어가면은 그때는 뭐 바꿀 문장 없으니까요. 보호 구역도 뭐해라? 허가부터 받아라. 허가 안 내주고 싶어 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하냐고 15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화가 이제 지정문화재고요. 보호구역. 그리고 예정적 다 들어갈 건데 여기다 무슨 전통 건조물 그런 거 안 들어가고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에 뭐 토끼 잡으려고 노루 잡으려고 생태 경관. 경관을 보존하겠다는 생태 경관 보존지역. 여기도 이제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개인 또 여기다 뭐 자연환경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야생 생물계입니다. 창령의 우포운동계입니다. 야생 생물 그리고 특별 보호구역입니다. 정말 아주 특별하게 보호하는 사람도 그냥 막 들어가는 것도 그냥 아주 심하게 규제할 정도니까 아예 집은 그냥 꿈에도 못 구역입니다. 특별 보호구역. 자, 이런 놈들은 뭐이라 허가 받아라. 여기 정말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개발지역 그런 거 아예 없고요. 자연환경 보죠. 환경에는 환경 글자가 없대니까 여기입니다. 뭐 법은 그냥 자연환경 보존법 이런 거 나올 겁니다. 자, 보전 지역. 여러 놈들은 신고 대상이지 허가 아니다 게입니다. 허가 아니다 게입니다. 그리고 허가 불허가 요거 이제 언제라고요? 15일. 요거 얼마나 고민하는지 15일 이내에 근데 불허가 그럼 팍 쓰러질 겁니다. 자, 보름 기다렸더니 허가 안 나오는데 아주 기다리다 목 딱 부러졌을 겁니다. 그다음에 나오면 허가라고 해가지고 정말 아주 그냥 15일 만에 허가 불허가 쳐보니 나오네. 오래 기다려봐.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 요거밖에 없을 정도니까 간단히 봐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한 문제가 항상 나왔는데 이제 뭐 213번째 계약과 계약 왜. 자, 그리고 특히 이제 계약 외에서 저 원인 가로 안에 있는 원인 맨날 나와. 그리고 이제 계속 보유 군사문화 환경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자, 여기서 이제 허가 안 받으면 무효 그리고 허가 불허가는 15일입니다. 뭐 14일 7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군사문화 환경 보이고 제재 60일은 300만원 그리고 6개월짜리는 100만원 정말 벌금 아니다 입니다. 이제 답이 없대 또 말장난하네 이겁니다. 허가는 과태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쌍 또 1학년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욕 욕도 한번 하면 못 알아들어 한 번 더해 입니다. 그러면 2년에 2천 해서 쌍욕을 하고 교도소 보내. 자, 그 다음 이제 자 1번부터 한번 간단하게 자 설명지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자, 이런 걸로 정말 많이 해봤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자꾸 저걸 취득 못한다. 자꾸 이럽니다. 대한민국 영토에서 맞는지 볼까요? 상속이나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는 근데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아까 6개월 뭐요? 적용돼. 그입니다. 아, 2번 요놈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외국인이 계약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은 없다기입니다. 그 내국인역입니다. 300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지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면은 그럼 적용되겠어요? 그입니다. 저당권인데 수익권 이전되니 그게 취득이니 그입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입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는 외국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라고 해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외국인 취득에 관한 외국인 등에 근데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딱 2분의 1부터 외국인 해당한다. 계속 보유 이런 것들 다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원이 자 저건 너무 그냥 엉뚱했고요. 전원이 2분의 1만 해도 외국인인데 자, 구성된 비법인 사단 자, 여기도 뭐 개인도 뭐 비법인 이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외국인 등 거기 들어갑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해당한다. 뭐 자, 여기는 뭐 사단 재단 이런 거 안 따졌다는 겁니다. 하여튼 외국인이요. 라고 해서 외국인 해당 되지 안 되는 거는 아니요. 그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2번도 자, 설명 중에서 한번 틀린 것은 뭘, 아, 옳은 것은 하여튼 뭐 2번, 3번 이 정도 풀어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내용도 만만고 여기입니다. 먼저 1번 볼까요? 옳은 것은 사원 또는 구성원 2분의 이상이 초과 그러면 안 되고 여기입니다. 자, 여긴 이상
들어갑니다. 50대 50.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 등에 뭐한다? 해당한다. 맞죠? 한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여기서 조심하시게 취득일부터 그러니까 60일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취득일부터 자, 이 문제가 한번 나왔을 때 제일 어려웠던 문장 같습니다. 취득일. 근데 취득일은 치사하게 잔금을 얘기합니다. 잔금. 잔금이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잔금 그럼 다 아니니까요. 저것들이 치사하게 계약 체결일 이 문장을 딱 빼버리고 취득일 딱 그려놨습니다. 정말 어려웠어. 제일 어려웠어. 아직까지 문장 쪽에는 아마 2번이라고 안 해본 분이 그냥 아예 없을 정도로 그냥 줄줄이 다 틀렸습니다. 자, 그 정도로 그냥 아마 90%는 틀렸을 겁니다. 아주 출전들이 다 쓰러뜨렸다 합니다. 재미가 얼마나 쏠쏠했겠냐고. 니네 여기에다 딱 찍었을 걸 이랬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합병인데 여기입니다. 합병. 계약 외라고 알려줬구만.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하면은 그게 60일이라고 계약 외가 6월 여기입니다. 아주 넉넉하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외국인이 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그죠? 과태료, 그죠? 과태료. 아주 여기 정답이 그냥 몇 개 있다고 그냥 또 1번 또 이쁘게 지우고 4번에다가 콕 찍고 아주 난리가 2번에도 한번 찍어 놓고 아주 여기는 몇 번을 수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이트로 다 수정해도 괜찮으니까 정답지 바꾸지 마시고요. 개입니다. 자, 5번에 이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면은 근데 그 외국인 등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무가 없다고요? 신고해야 된다. 6월입니다. 6월 신고무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런 문장도 많이 내봤다. 그 다음 이제 자 217페이지에서 이제 취득 보유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뭐 30일 더 몽땅하죠. 여기는 토지를 증여인데 매매도 아니고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30일 아니라 60일. 이놈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괜히 또 그냥 내국인으로 알고서 하고 30일 여기는 외국인 60일 그대로 있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는 3개월이라고요. 3개월 없어입니다. 차라리 뭐 1년이라고 하면 더 엉뚱하고 6월입니다. 2번도 3개월 때문에 틀렸고 그게 보이나. 그리고 자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왜 저분이 나섰나? 토지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외국인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누가 과태료 부과징수하나요? 신고관청 시공국입니다. 국장이 갑자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3번에 딱 넘어가십니다. 야, 누가 과태료 때리지? 근데 뭔 국장이요? 자, 국장이 멀어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쭉 오다가 외국인한테 과태료 부과징수한다. 맞아. 맞는데 누가 때려? 뭔 국장이 이게입니다. 자, 신공안청이지. 시공구지 이게입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볼까요? 요 4번 같은 거 많이 당했는데요. 외국 정부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는 계약 체결 전에 갑자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누구한테 허가 받는다고요? 신공안청, 시공구. 다를 거 없다는 겁니다. 네, 저렇게 국장에 많이 속았습니다. 시도지사도 아니고 국장도 아니고 그냥 신고관청 그대로 시공구 그대로 신고나 허가나 다를 거 없어. 임자는 똑같아. 기르셔야 됩니다. 5번에 보실까요? 국제연합의 산안기구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바로 허가에서 보셨던 바로 환경 그러면 자, 그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효력은 그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는다. 환경이잖아, 환경.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맞아. 5번이 맞았습니다. 그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에 이제 4번도 옳은 거. 옆에 이제 5번까지 하게 되면 외국인은 아주 그냥 금방 알 것 같고. 여기도 이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번은 교환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해야 된다. 입니다. 하다 계약 유상무상 안 따지고 교환도 신고해. 입니다. 그다음에 자, 이번에 국제연합의 전문 기구가 경매로 그다음 경매 그러면 몇 개월이요? 6월 입니다. 괜히 다른 문장 읽어 보시면 세월 다가고요. 경매 발월이 무슨 3개월이 6개월이지? 입니다. 그리고 판결. 근데 판결인데 60일 6개월 계약 외에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계약 체결했습니까? 판사님하고 말이 안 되고 계약 외고. 그 다음에 4번. 자, 신고관청이 바로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허가 불허가 아니요. 더 고민해. 얼마라고요? 15일.
14일도 아니고 15일입니다. 엄청 고민하나 봐. 안 내주려고. 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보시가 정말 요놈 나왔을 때도 정말 많이 어려웠고요.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계입니다. 세종시장님은 그 위에 도지사 있게 없게 그입니다. 없어. 정말 특별입니다. 저 서울하고 광역시 인구 100만 넘는 광역시 6군데하고 똑같은 분이 특별시장 자치시장님입니다. 지원자 다 합니다. 도지사 역할도 하고 시장 역할도 하고 그입니다.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아주 세종시 들어오면서 청사 들어오면서 거기 네가 알아서 해. 고시장입니다. 아, 5번 볼까요?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 등이 신고했던 부동산 등의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우리가 전달 그랬는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바로 직접 국토교통부장한테 제출을 해야 된다. 그죠? 오히려 맞았죠. 정말 이놈 나왔을 때 이거 정말 마주 틀려. 야, 위에 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정말 국장한테 바로 제출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이다? 5번.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19페이지에 외국인 설명 내용인데 옳은 거. 정말 이 정도 아주 다양한 형태인데 한번 첫 번째 교본 볼까요? 여기 이제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에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 허가 없이 허가권자 시군구단 체결했던 토지 취득계약 효력이 없다. 없다가 맞다. 환경 맞습니다. 맞고 정말 효력 없다. 인가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맞고. 그러면 기업번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면 1번, 2번 중에서 정답인가 봐.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4번, 5번 눈길도 주지 말고 그입니다. 니은번 하나 보면 이제 답이 나오겠네. 경매로 출득했는데 60일 경매하고 60일이 보이나 그입니다. 신고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얼마? 6월. 6월입니다. 그럼 답은 1번 아닌가 봐. 이제 확인사살 가볼까요? 상속으로 출득하면은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괜히 무장만 길어졌고 상속이면 100. 과태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오케이입니다. 디귿번 맞네. 그리고 1번 보실까요? 여러분 뭐 볼 필요도 없는데 정말 시험장에서 이거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세월 다 가요. 얼른 공법풀로 가세요. 자, 출득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고를 한 때에도 체결로부터 또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신고를 또 해야 된대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기입니다. 했는데 또 아니? 그 소리입니다. 그냥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8개 이제 문장만 한번 봐보실까요? 먼저 중요 포인트. 먼저 1번 보시면 계약에 의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취득일부터 아까 봤는데 취득일부터 정말 아예 그냥 귀에 피가 나도 괜찮습니다. 취득일부터 취득은 잔금이요. 그입니다. 10%래니까 60일 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60일 맞으니까 맞았어. 그 소리 그냥 의심도 안 한다는 겁니다. 맞기는 뭐 맞아? 뒤통수 맞았구만. 그입니다. 얼마? 계약 체결을 그입니다. 또 당했네. 시험장 가면 또 당하고 오시네. 그입니다. 좀 아주 어이없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보실까요? 경매로 경매인데 60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우리 길목만.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기도 환경이니? 그입니다. 환경에는 환경 글자 있다 없다? 없다. 하다 두 개는 환경 없다. 붕어빵에도 붕어 글자는 없다. 그입니다. 환경만 환경 글자가 없다. 그냥 신고. 그냥 신고입니다. 야생생물 생태경관 전 국토의 극히 일부입니다.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 아주 많습니다. 용도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군사시설, 군사기지, 외국인 등은 토지 취득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허가 받으라고 이제 누가 없대? 게임다. 없어. 그럼 옆집에서는 계약서 쓸 건데? 게임다. 5번 해볼까요? 자, 토지 취득 허가 의무에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 체결은 무효이다. 오죠. 맞다. 오히려 정말 무효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허가 여부 아니 더 고민해 15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꾸 내요.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한 경우 또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하지 않아도 그럼 또 해야 되니 하지 않아도 된다. 맞다. 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계약으로 부동산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약 과태료 받을 수 있다. 500이 아니라 300이다. 그 다음 이제 자, 허가도 이제 자꾸 이제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여기도 자, 220일. 자, 먼저 토지거래.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고요. 우리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런 거 한번 찾아보면은 전국의 허가구역은 어디이대? 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서울대 건 세종시가 될 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입니다. 허가고요. 투기가 많이 발생할 것 같다. 아니면 발생하고 있다.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바로 투기가 심하니까 토지 거래하면 허가 받아.
요걸에는 매매하나다 합니다. 근데 지상권도 들어간다. 근데 이약이 먼저 들어가지 번등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약 때 먼저 와 사전에 초점 박살입니다. 뭐 절차 과정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먼저 첫 번째 허가 받을 이렇게 허가 받을 면적인데 여기는 허가 받을 면적은 초과지 요 면적을 포함하는 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허가 받을 면적 먼저 첫 번째는 도시 지역이면은 주상공로 그래서 이제 아마 요 면적 같은 게 아주 중요한데 요즘 거의 안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주상공로 그러니까 주거지요. 두 번째 상업적 면적 잘 보시고 뭐 180이네 200이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네 공업적 그러니까 요 세 개 지역은 바로 개발하는 땅 주택 짓고 상가 짓고 공장 짓고 자 네 번째 녹지도 있어야지 그죠 아주 자고 일어나면 콧구멍 시커멓다고 했으니까 도시 지역도 녹지는 남겨라 라고 해서 녹지 정말 있고요 그다음에 자 5번 그런 지역 거의 없겠지만 비지적 이런 지정이 없는 지역도 면적 있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주거지역 얼마래요? 뭐 100도 나오고 막 180도 이거 200도 있는데 얼마? 180 제곱미터 0.306 곱하면 평도 나올 건데 그입니다. 근데 요거는 요거까지는 면적 아예 안 받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180을 허가 받는다 큰일 납니다. 그거 적어가고 허가 안 받아도 돼. 몇 편 안 되구만 몇 편 안 되구만 입니다. 초과면 허가 받아라 입니다. 그러니까 요 면적 허가 안 받는 면적입니다. 좀이라도 넘어가 180.1 그랬을 때지 180까지는 안 받아. 그리고 상업적은 조금 더 컸다는 겁니다. 얼마? 200 얘기입니다. 벌써 공장 굴뚝 나오면 안 됩니다. 자, 200제곱미터 초과를 했을 때 허가 받아 20 더 컸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는 반토막이 여기였어. 공업적 얼마라고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고 있으니까 얼마라고요? 66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 그리고 녹지는 조금 더 컸다는 겁니다. 요놈 90이고 여기는 얼마? 100. 10이 더 컸습니다. 10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요는 얼마라고요? 90 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 허가 받아라. 그러니까 요 면적은 정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10에서 그리고 300%로 완화나 광화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10이면요. 욕 나올 것 같은데 18만 돼도 허가 받아. 이 정도로 10%까지도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만, 66만, 10만 돼도 9만 돼도 허가 받아라. 그리고 3배면요. 540인가요? 그리고 600인가요? 그입니다. 요건 전 계산 못할 것 같고요. 1980가 나올 것 같고, 이러면 300이고, 3927이니까 270. 이렇게 완화시켜서 더 3배로 면적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국장들이 알아서 하겠지, 시도지사 알아서 하겠지, 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도시적 외. 도시적 외면, 도시적 외면, 도관 농자 그랬으니까 이제 그러면 관리지역하고 이제 농림지역하고 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 사면 안 되는 땅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여기는 용도로 좀 따지라는 겁니다. 임야였을 때 농지였을 때 괜히 또 농지에다가 천 이렇게 출발하려나 그다음에 임야 그다음에 기타 농지가 아닌 지역 임야도 아닌 지역 임야 얼마고요? 이거는 어떤 놈이 천입니까? 요놈 천이라 그죠? 임야가 아입니다. 전국도 살림이 70% 차지해 100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 허가 받아라 입니다. 그리고 농지는 얼마라고요? 반토막 50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 허가 받아. 500도 받지 말어. 1000도 받지 말어. 넘으면 그리고 기타 임야 농지가 아니면 얼마라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관리적의 주거지역 관리적의 상업적 공업적 이러면 얼마라고요? 25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 허가 받아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행할 바로 이행기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가 먼저 아예 여기 이제 주거 먼저 이제 주거지역으로 그리고 뭐 편익시설로 사용을 할 때 그 다음 이제 뭐 농업 등으로 이용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무슨 나중에 뭐 협의항도 쭉 나올 건데 요놈 얼마씩 이용하라고요? 5년 아닌데 2년. 자, 2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는 세 가지 이유만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바로 뭐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얼마래요? 자, 여기는 뭐 이유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4년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현상 보전. 현상 보존인데 오래 보존해라. 그리고 2년 산인 아닌 자 기타는 얼마요? 그입니다. 5년.
5년 이렇게 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행강제금, 자, 구체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의 퍼센트인데 이행강제금은 10% 이한데 자, 3개월 정해놓고 이행해 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10% 그리고 취득가액입니다. 자, 시세 그리고 이하의 이제 이행강제금인데 자, 먼저 첫 번째는 방치했을 때입니다. 사놓고 집도 안 지어 농사도 안 지어 그 다음에 옆에다가 세라도 줬다. 세 번째는 변경이용입니다. 변경은 근데 자, 네 번째는 기타가 이런 게 아니었을 때 기타가 얼마요? 요놈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방치는 얼마래요? 아예 허가 받아놓고 집도 안 짓고 사업도 안 하고 현상 보존 이런 것도 안 하고 얼마라고요? 10% 방치 요놈 20이라고 했나요? 그 다음 임대 임대가 온갖 7인가? 7, 그렇죠. 7%입니다. 그리고 변경 이용, 변경해서 이용, 집 짓는다고 하더니 농사지요. 변경 이용은 본인이 그래서 쓰긴 쓴다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5%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얼마입니까? 기타, 그죠? 7, 이렇게 지가 7,000원 보입니다. 7%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바로 이제 매수 청구. 매수 청구하고 네 번째, 선매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제재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잘 내기는 하는데 자 먼저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이 나오니까요. 불허가 시장님이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요? 불허가 처분이 나오면 누구한테? 시장. 그러니까 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장 등에게 사가세요. 1개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불허가 처분해서 가격이 취득한 가액인가 공시 가격인가 감정 가격인가 무슨 가격으로 매수 청구합니까? 공시지가. 어디 버리장머 없이 나보고 사가래. 그러니까 이제 탈탈 털어간다고 했습니다. 정말 매수 청구하지 말라고 도시락 싸가야 됩니다. 공시지가로. 근데 바보같이 공시지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적으면 그 금액으로. 이래 털어먹고 저래 털어먹고 다 털어먹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선매는요. 공인사업용 토지로 아주 좋은 땅이 나왔다. 니네 둘이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 사람 쓰자. 뭔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 짓는다고 하더니 사업한다고 하더니 저것들이 이용을 안 해. 그럼 딱 기다려. 내가 사러 갈게. 자, 선매 우선해서 매매를 먼저 시장님이 하겠다는 겁니다. 니네 그냥 둘이 거래하지 말어. 그럽니다. 이랬을 때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 시장님한테 바로 선매 청구. 시장님은 또 돈이 없대. 둘 다 토지주택 공사 같은 사람들 정해갖고 사.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도 매수를 하게 되면 무슨 가격입니까? 공시 가격, 감정 가격, 그죠? 감정 가격입니다. 여기는 괜찮다는 겁니다. 좋은 땅 이랬으니까 이용 안 하니까 감정 쌓였다. 감정 가격. 그러면 거의 시세에 근접합니다. 시세. 여긴 탈탈 털어가지만 여기는 괜찮어.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도 내용은 정말 많은데 한 문제 나와. 자, 그럼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요약 정리 좀 잘해놨고요. 그 다음 이제 옆으로 와서 이제 223. 자, 간단하게. 자, 1번도 저거 우리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답은 금방 나왔을 건데요. 정말 잘못 보면 어째 답이 없대 해갖고 뱅뱅 돌게 생겼습니다. 허가 신청서에 기재를 하거나 별지. 우리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를 7개 있었다. 그입니다. 조건 기한 같은 거. 그리고 개업은 자, 임의적으로 있으면 쓰고 없으면 놔두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자, 지출해야 될 것이 아닌 것은 근데 부동산 거래신고처럼 토지거래 허가도 개업이 여기는 대신해서 대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절대 안 됩니다. 허가는 무조건 둘이 매도물 쓰면 손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대항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금방 보였었는데 아예 모르면 여기 때 답이 없대. 해갖고 엄한 놈이나 애란 모르겠다 그냥 저거 2번이나 찍자 하고 찍고 말았을 겁니다. 여기는 5번 개업공사의 성명이나 주소 거래를 중개를 했어도 토지거래 허가만큼은 개업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없다는 겁니다. 다 금방 나왔어.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 2번은 그냥 아예 정말 아예 여기는 그냥 골탕 먹어라 했었던 거니까 그냥 2번 답으로만 아마 또다시 내지는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하고 선매가 약간 뭐 10개, 14개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뭐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저렇게 골탕 먹인다고 냈었다라고 약간 정말 다릅니다. 한번 간단하게만 봐주면 되고요. 그냥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3번 같은 거, 자, 그 아래쪽에 4번 같은 거, 5번 같은 거 이런 것들만 잘 보시면 여기도 쉽게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나 먼저 3번 보실까요? 허가구역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먼저 첫 번째 허가구역의 지정, 그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얼마? 그죠? 5일. 근데 여기 이제 처음에는 시험 문제 맞게 나왔는데 공고한 날 아니요 5일. 이게 2년이나 징역이다. 공시 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을 받으니까 5일. 알릴 수 있는 기간을 조금 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모르고 와도 5일 정도는 봐줄게. 이럴 겁니다. 또 7일, 열흘 이러면 안 됩니다. 5일, 5일입니다. 아, 기업번 들어가면 안 되고요. 1번, 2번 틀렸다. 그리고 니은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는 속일 수도 없다. 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의 규정은 그럼 적용합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않는 게 맞습니다. 딱 박스에 보면 두 번째 있을 건데 않는다. 맞아. 시험 문제도 나왔었고 그냥 맞는 문장은 저렇게 나왔습니다. 니은번은 맞아. 그다음 이제 디귿번 보실까요?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저기 거주용 주택용지 그것만 보고 계세요. 이용할 목적으로 이제 문장이 길어지니까 나 지금 뭐 보고 있대? 이럽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정말 여기까지 딱 오면요. 저기 앞에 있는 거주용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정말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4년 뭔 사업 아니? 이럴 겁니다. 취득일로부터 4년간 그럼 5년간 아니죠. 얼마가? 2년간 정말 이거 아예 딱 당합니다. 거주용 이런 것들은 편익시설 이런 것들은 농업등 그리고 협의해서 양도 이런 것들은 대토벌 같은 것은 바로 2년이었습니다. 2년 좀 짧았어 게입니다. 뭐 사업 얘기도 아닌데 뭔 4년 나왔대. 디귿번은 틀렸고 게입니다. 그러면 3번은 답이 아닌가 봐 게입니다. 그 다음에 1번에 이제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새로운 요거 자꾸 냈었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그러니까 말을 들으니까 그리고 그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아까도 이상했었고요.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그렇죠? 하여야 한다. 맞아. 이렇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앞에는 요 문장이 틀렸었고 입니다. 징수하여야 한다. 맞아. 1번은 맞아. 4번이 맞아. 그리고 이제 요 4번은 그냥 한번 제가 만들어봤는데 허가 관련된 이행강제금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지금 매년 내고 있네요. 자 먼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개침조 딱 걸리네. 그죠? 10%입니다. 그럼 저기 3번, 4번, 5번 중에서 답인가 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시장님 등의 승인을 얻지 않고 당초 목적을 변경하여 이용. 변경. 얼마래요? 오, 게입니다. 오, 게입니다. 그럼 벌써 3번 전원 이렇게 답이 보이고, 게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디귿번, 그 다음에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했을 때, 얼마라고요? 7. 그리고 기타, 얼마고요? 7. 기타가 지가 7처럼 보이잖아요? 7, 게입니다. 답은 3번. 그 다음에 5번 쪽도 한번 알아볼까요? 요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가면 공시지가, 어디 가면 취득 가격, 어디 가면 감정 가격,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문제집이나 이런 내용들은 좀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좀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까요? 먼저 첫 번째 불어가 시장님한테 네가 사라. 네가 허가 안 내주니? 그럼 네가 사. 토지 소유권자는 1개월 이내에 시장님 등한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가격이 무슨 가격이다? 뭔 가격일까요? 공시지가 아주 탈탈 털어가 절대 아주 도시락을 싸갖고 매수 청구하지 마라. 그래야 됩니다. 시장님한테 왜 맞짱 뜨니? 그 다음에 선매 청구한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은 내가 살게 시장님에게입니다. 아주 좋은 가격이니까 여기는 무슨 가격? 여기는 감정 가격. 감정 가격입니다. 감정 가격. 감정 가격을 해야 되는데 조금 문장이 잘 안 보이네. 감정 가격. 그래야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에 이행 강제금은 몇 퍼센트라고요? 요거는 정말 취득한 금액입니다. 취득한 금액. 예입니다. 3번도 요거 이제 감정 가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감정 가격 문장이 잘 안 보이고요. 뭐 취득 가격 비슷하겠지만 감정 가격 그래야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1번 허가를 받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에다가 아 그리고 이제 지급번에 이행 강제금 무슨 가격 그죠? 취득 가격입니다. 10% 금액이 적으니까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2년이하 징역에다가 30%가 크잖아요. 거기다가 취득 가격 얘 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맞습니다.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는 공시지가. 자, 니은번은 감정가격이 정확한 문장입니다. 거기는 감정가격. 3번으로 답을 했는데 니은번에는 감정가격. 이렇게 정확한 문장을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뒤쪽에서 이제 문장 5개만 한번 간단하게 보고 요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간단하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도시정대.
요 문장 한번 잘 볼까요? 도시지역 내에 주거지역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 아니라 100? 180. 꼭 근처에 있는 놈들 헷갈립니다. 180입니다. 상업적이 200이지. 그입니다. 그리고 거주용이나 복지시설로 또는 편익시설로 사용할 토지는 4년간, 4년이나 2년, 입니다. 2년, 입니다. 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치했을 때는 7이고, 변경 이용했을 때는 맞는 게 없고, 10%가 아니라 방치가 10이고, 변경 이용이 5고, 그죠? 5입니다. 요거 맨날 되고 있다. 자꾸 틀려주니까 재밌나 봐. 네 번째,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자는 선매를, 근데 불허가 처분인데, 선매가 아니라 매수 청구, 매수 청구. 시장님이 딱 기다려. 내가 사러 갈게. 선빵을 날리는 게 선매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로 아주 좋으니까. 니네 둘이 쓰는 거 아깝다. 내놔, 딱 내놔. 그럽니다. 자, 5번에 선매 가격은 공시지가를, 공시지가가 아니라 여기는 감정 가격. 감정 가격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감정 가격. 이래야 이제 맞습니다. 자, 5번도 이제 감정 가격. 이렇게 바로 이제 내용들. 정리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뒤쪽에 그 제재만, 요 제재만 이제 228페이지에 제재만, 제재 같은 게 무장 자꾸 나오니까요. 요것만 앞에는 이제 요약이 돼 있으니까 요것만 보고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거짓으로,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세 3배 아예 없어졌습니다. 자, 금액으로 온가 아니면 3천인가 이런 게 좀 헷갈릴 겁니다. 금액으로, 금액이 맞습니다. 취득한 가액의 100분의 5. 5%입니다. 한 2억이면 1000만 원 될려나? 그입니다. 아, 자, 여기서 거짓. 하다 거짓은 엄청 세갖고, 금액으로 5, 100분의 5.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여기는 왜, 외의 자료입니다. 외의 자료. 이게 정말 헷갈릴 건데, 요거 한 번도 안 내봅니다. 예,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네 글자만 달려. 그냥 자료를 글 쓰다고 다르다고요? 외의 자료를. 자, 금액 말고 소재 면적 같은 거 이상해서 자료 내려니까 안 내면 3천이라고요? 500. 500입니다. 그러니까 외의 자료 딱 네 글자 없애고 돈 자료를 그래야 3천입니다. 정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문장 잘 보실까요? 이제 올해 처음 나오는데 거지. 거래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거나 요놈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둘 다 지금 거짓입니다. 왜냐면 3천짜리가 바로 3개 들어왔는데 하여튼 돈 자료는 그대로 놔두고요. 요 두 개가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하면은 500만 원이라고요. 500이 아니라 3천. 3천입니다. 3천. 요거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 3천짜리 여기다가 2분의 1금 1,500밖에 안 되는데 아니요. 엄청 한 번도 안 내보겠는데 거래지수로 신고한 경우는 2분의 1 아니라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5분의 1입니다. 5분의 1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거래지수로 신고했을 때 100분의 5. 그놈도 5분의 1. 딱 두 개가 5분의 1입니다. 아직은 안 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500만원짜리 등 이런 놈들이 2분의 1 그렇습니다. 충격이 크니까 100분의 5하고 3천은 5분의 1 안에서 가중 강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신고관청이 과태료 부과하면 7일 이내 근데 여기는 열흘 열흘이 맞습니다. 이내 등록관청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뒤쪽에 이제 한 6개 남았는데요. 6개 남은 거 이제 확인 설명. 자, 뒤쪽에 다음 시간부터가 우리 실무 또 아주 중요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해보겠습니다.